자, 그 시험 대비 자료를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답이 잘 나오는 순서 위주로 하도록 하겠고요. 정답이 이제 잘 나오는 거를 한번 적어 보면은요. 예. before가 여기 정답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who. 예, 이렇게 세 개가 거의 1, 2, 3위 순으로 예, 정답이 잘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within.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by.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although가 이게 정답이 잘 나옵니다. 특히 although. 거의 접속사 문제에서 선택보기에 although나 before가 보이면은 이게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before, although. 이겁니다. 전체사로는 for가 출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의외로 관계대명사가 이게 정답으로 또잘 나옵니다. 그리고 within, 거의 within. 뭐 지난번 시험에도 이게 이제 within이 정답으로 나왔었는데요. 거의 within도 보이면은 정답으로 잘 나오죠. 그리고 의외로 또 by가 이게 또 정답으로 또잘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정답으로 나오는 게뭐 소유 대명사 대어가 정답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뭐 요거는 그죠? 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유 대명사가 정답으로 잘 나온다. 예, 명사 앞에 수식해주는 형태로 보통은 첫 페이지에서 대명사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잘 나오는 거는요. 네. since가 의외로 또잘 정답으로 나온다는 거. since 하면은 네,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죠. 네, 접속사로 쓰일 때는 네,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이때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뭐뭐 이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특히 이제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을 할 때는 구조가 주어 동사 since 주어 동사에서 since를 기준으로 뒤에가 보통 과거 시제가 나오고요. 앞에 주절이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since를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ince가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 때는요. 보통 특징적인 상황을 본다면 주절과 종속절의 동사 시제가 같은 시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제가 빨리 정답을 고른다고 하면은 그죠? 네, 이렇게 예, 양쪽의 문장을 보고 시제를 봤을 때 같은 시제다라고 하면은 그냥 빠르게 정답을 since로 정답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덟 번째 정답 순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정답 순위는 의외로 대시 정답으로 잘 나온다라는 거. 대시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댓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걸 접속사로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도 있지만은 보통 대시 접속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나올 때는 동사 뒤에 대절, 네, 대절 주어 동사. 이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네,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대슬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대시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관계대명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 뒤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구조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 아니면 주어가 생략돼서 이 대시 주절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관계대명사로 대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동사 뒤에 대절을 취하는 형태로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시 나온다라는 거, 의외로 대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의외로 이거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until 뭐뭐까지 접속사도 되고요, 전치사도 되고요. 예, 그래서 until 뭐뭐까지 이것도 주어 동사 until 주어 동사 구조고요. 예. 이렇게 해서 뭐뭐까지 보통 이제 until이 정답으로 나올 때는 앞에 동사가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태 동사라든지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 stay, 그 다음에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wait 이런 동사들이 보이면은 until이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때로는 not until 구조로서 예, not 보고 until을 선택하는 예, 정답으로도 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몇 번째? 10번째였죠. 그다음에 11번째입니다. 11번째. 11번째는 여기 보스가 예, 여기 나왔네요. 보스 A and B에서 A와 B 둘 다 해서 이렇게 구조로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엔드 보고 그냥 보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관접속사 문제죠. 오아 하면은 이더 선택, 그다음에 노아 하면은 니더 선택, 이런 식으로 예,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정답 순위로는요, once가 이게 예,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once가 정답으로 나오는 패턴은 접속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주로 접속사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once가 접속사일 때는 once 주어 동사, 쉼표 주어 동사구죠. 그래서 보통은 요 동사를 동사 시제를 보고요. 예, 여기 현재나 현재 완료, 예, 그리고 그럴 때 주절이 미래가 되겠고요. 이런 구조를 보고 완세를 바로 정답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나 현재 완료 미래, 아니면 과거, 같은 과거라든지 과거 완료 과거, 예, 이런 동사 구조를 보고 바로 완세를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nce가 부사로 나올 때는 한 번이라는 뜻, 그 다음에 과거 시제랑 어울려서 예전에, 과거에, 네, 이럴 때 once가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네, 12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13번째는 이것도 보통 보기로 보면 정답으로 잘 나오죠. throughout, 네, throughout, 네, 내내, 곳곳에. 그래서 이제 뒤에 기간 표현이 오거나 장소 표현이 와서 throughout을 써줍니다. 이 throughout도 거의 선택 보기에 보이면은 정답 가능성이 높은 단어입니다. 정답 단어. 그 다음에 14번째는 전치사 in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in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시간도 올 수 있고 장소도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일 때는 뒤에 이제 기간 개념, 기간 개념으로 나올 수 있고요. in 장소, in 시간, in 뭐 그 외에 뭐 관용 표현 같은 경우도 있죠. 뭐 in celebration of 무엇을 축하하여, 네, in, 네. 이때 오답으로 at이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in honor of 무엇을 기리고자, 네, in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입니다. 15번째는 이것도 의외로 and가 정답을 또 접속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d 같은 경우는 앞에 형용사, 뒤에 형용사, 앞에 동사, 뒤에 동사,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이렇게 대칭 구조로서 and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앞에 주어 동사 and, 뒤에 주어 동사, 문장 대칭 구조로서 중간에 내용의 이음새로서 and, 그리고라는 의미로서 정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째입니다. 16번째는 with가 이게 또 정답으로 나옵니다. 뭐뭐과 함께, 뭐뭐과 더불어, 더불어. 그래서 with가 이것도 정답으로 되겠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관용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comply with, 네, 네, 그죠? 이거 지난번에 정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에 순응하다 with 보고 comply를 선택하는 문제, 뭐 쉬운 단어지만은 work with 누구누구 함께 일하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 문제가 사실은 문법 문제로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보통 네 문제 정도, 30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전체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째는 오아인데요. 이것도 선택이죠. 아까 end랑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 뒤에 앞뒤에 명사 혹은 앞뒤에 동사 동사, 그래서 명령구조로서 우아를 선택하는 문제가 또 and 다음 순위로 등위 접속사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8번째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면요, if가 정답으로 잘 나왔네요. if 만약 뭐뭐라면 조건입니다. if가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 또 이제 if 하면은 만약이라는 의미로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구조로 주제가 되고요. 보통 시제로 따지면은 현재, 그다음에 미래, 아니면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형태로 또 if가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은 if가 문제가 나올 때는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형태보다는 가정법 현재로서 if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서도 인지 아닌지 아닌지라는 의미로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게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입니다. 2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잘 나오는 전치사 문제입니다. 거의 베스트 20위 안에 들어가는 정답에서 전치사가 한 4-5개 정도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기간이나 장소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만 딱 봐도 during을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뒤에 기간이나 장소 명사가 나오면 during, throughout 정도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째인가요? 네, 20번까지 했고요. 네, 보너스로 하나 더 하도록 하면요. 어휘가, 지금까지는 어휘는 20위권 안에는 그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미어 있죠?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의미어. 자, 일단은 어휘 1순위, 의미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 1순위로서, 1, 2순위로서 출제가 되는 단어가요. 바로 요겁니다. promptly, 그 다음에 regularly. 요게 순위로서는 1, 2, 2순위를 다투는 어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시, 그 다음에 요거는 자주, 주기적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토익 파트 5 베스트 20위 안에 들어가는 정답으로 들어가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는요, 20위 이후에 순위에 해당되는 어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